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기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스타의 김동관 팀장, 또 오늘 장우석 본부장, 오늘 두 분이 또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본부장님,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디 보세요?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했는데. 카메라를 보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저희가 약간 습관적으로 이 모니터링. 카메라 위치를 잘못 네. 봤어요. 예, 네, 자꾸 위 죄송합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김동근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그 시선을 좀 함께 따라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사실 엊그저께는 많이 하락하더니 어제는 또 대거 반등을 보였습니다. 좀 희비가 계속해서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미주알고주알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미국 주식 키워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가치주 탑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시간에 따라서 더욱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풀이한 게 맞는 방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치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번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나마 조금 버틴 종목이 가치주거든요. 그래서 가치주가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약간 밸류가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번 그 흐름을 같이 한번 체크하고 아니, 어제부터 넘어갑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요? 예, 안 웃겼습니까? 네. 아니요. 그래서 일단 그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요. 성장이라고 할수 있는 ETF 대표적이죠. SPY G의 모습은 플러스 20%의 상승을 보인 반면에 스파이 V 가치죠. 이거는 마이너스 1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폭락장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장주는 마이너스 6.5%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가치주는 2.6% 마이너스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연 가치주가 무엇인가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저 PBR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흔히 얘기해서 안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인데요. 다 포함해서 여기에 배당이 지급되면 우리가 보통 가치라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의 뭐 정의나 어떤 종목들에도 가치주라고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성장주, 가치주, 최근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고, 또 최근에 움직임들이 성장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는 좀덜 오른 가치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좀 비교를 한번 좀 쉽게 해주세요. 예, 가치주는 좀 끝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성장주의 대표적인 기업을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 쇼피페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이죠.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300%가 증가할 정도로 성장성은 뛰어납니다. 여기 성장성이라는 건 이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성장과 가치를 같이 겸비한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죠. 흔히 얘기해서 이익이 안정화되어 있고 또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애플을 소비자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흘러가면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약간 두 가지 면모를 보이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분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 본부장님, 요즘에 약간 개그에 대한 욕심이 많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개그에 대한 욕심이 생겨갔고요. 안 네. 그래도 내일 어떤 모 개그맨하고 같이 미국 주식에 대한 네. 얘기할 거라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봤을 영상으로. 때는 어제 뭐 추위가 좋다. 뭐 오늘은 가치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아니다. 요 정도 개그 하시면은 굉장히 질타를 받고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그렇습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레벨업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발전적인 개그를 기대해 보며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탑3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뭐 이분은 가치 투자의 귀재니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볼까요? 네,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지주회사고요.
야,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55년 동안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정말 깨지기 힘든 기록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복시회사가 뭐가 돈이 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구간이요.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 마이너스 5% 밑에 있습니다. 정말 손만 뻗으면 안 돼서 뛰어야겠구나. 좀 뛰면 닿을 정도까지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8월달의 모습인데 복시회사하고 일단 애플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또 한편에 애플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하고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포워드 PR이 20배밖에 안 되고요. 최근 5일 동안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에 무려 0.46%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정말 잘 버티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치주를 가져간다 하면 요 한 종목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뭐 최근에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수년간 뭐 10년 넘는 시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봐도 정말 굉장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팀장님. 네. 버크셔 해서웨이 팀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계세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네.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의 44%가 이 애플입니다. 네. 더 이상의 이제 이거는 애플은 성장주가 아니다.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담기도 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종목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이런 크래프트 헤인즈 같은 것들도 탑5 종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이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이 금융주 가장 대표적인 이 ETF죠. XLF에서도 15% 이상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네, 이 XLF를 만약에 ETF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워런 버핏의 투자를 좀 따라하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면은 다양한 마치 ETF를 사는 것처럼 다양한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에 함께 투자하는 그런 또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프록터 앤 갬블.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 뭐지? 프록터 앤 갬블 하는데 이제 뭐 P&G 혹은 이 안에 있는 브랜드 이름을 이야기하면 나도 저거 쓰는데 요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다만 상표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요. 질레트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브라운, 그다음에 다우니, 페브리지까지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대단한 것은 배당을 전체 준 기간은 130년 동안 배당을 지급했고요. 배당을 인상시킨 것은 64년 연속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드 PR을 봐야 되는데 23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지난 5일 동안에 주가 거의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물론 성장주가 좋지만 지금처럼 뭔가 좀 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브리지를 매일 한 통씩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르기 매치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면 페브리지를 보면서 어떤 회사 건지 파악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지 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많이 쓰시죠? 못 쓰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오랄비. 네, 오랄비 이런 치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듀라셀 건전지도 많이 건전지요. 네,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머님께 선물 드릴 SK도. 좀 럭셔리한 그런 화장품 그쵸. 이렇게 선물해 주면 되고 네. 이게 지금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65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네, 너무나 많죠. 네, 아니 오늘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김동근 팀장님이 장본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시는데 우리 네네. 김 팀장님 이야기할 때 장본부장님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반드시 다시 보기로 팀장님 아니 본부장님 다시 보세요. 네. 제가 봐야 됩니까? 네, 꼭 다시 어떻게 두 분 친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아이컨택 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2초만 드릴까요? 아니 너무 표정이 꼭 보세요. 예, 요 구간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P&G 프록터 앤 갬블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런 사용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뭐, 먹는 거, 우리가 뭐, 프링글스, 이런 것도
P&G 제품인데 이제 팔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관련된 정말 유명한 브랜드,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자주 썼던 그런 브랜드가 다 이 프로터 앤 갬블 P&G 제품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요거 우리나라 기업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존슨 앤 존슨. 네. 이 안에 있는 브랜드들 사실 굉장히 많이 또 우리 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밴드에이드, 그다음에 차이나롤, 그다음에 뉴트로지나, 리스테린은 진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면 땀 맞잖아요. 리스테린을 먼저 하고 해야지 책에 선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사실 이제 이걸 파스를 먹었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화한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약간의 소비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존슨앤존슨은 소비재이긴 하지만 헬스케어를 상당히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옆에 보시는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제약사 순위에 하위에 당당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재에서 헬스케어를 변모를 잘한 기업입니다. 현재 포드 PR이 고작 16배고요. 그다음에 최근 5일 동안에 1%밖에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존슨앤존슨은 과거부터 우리가 아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조언 드리시고요. 이거 아마 우리 김피디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알죠. 밴드에이드.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데일밴드. 아, 데일밴드. 이렇게 해서 사실 데일밴드가 무슨 최초로 만든 그런 밴드로 할 텐데 이 밴드에이드. 이 존슨앤존슨가 최초로 만든 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에 대해서 그리고 존슨앤존슨을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약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개미 운동을 뛰어든 이런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존슨앤존슨 그렇게 뭔가 매력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려면 모든 많은 분들이 정말 성장주 막 몇백 퍼센트 갑자기 오른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최근에 많이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작 15%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요. 저는 오늘 두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라서 일단 방송 끝나고 꼭 올라온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무슨 왜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우리 본부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버크셔웨이 외에는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 관련된 기업들이 가치주로 지금 꼽히게 됐는데 이런 기업들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투자할 기업으로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데 배당이나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나 성장성이나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치주 관련해서 탑3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봐야겠는데 어제 보니까 참 미증 씨가 지금 다이내믹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장을 되게 세게 왔고요. 사실은 이제 이 반등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오늘까지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오늘 실업수당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전주에 88만 건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심스럽게 70만 건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상치는 81만 건을 보기 때문에 70만 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추이를 비롯해서 오라클, 플랫폼까지 시장에 나오니까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추이의 추이도 한번 보시라고 또 오늘도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개그, 예, 알겠습니다. 추이의 실적 추이, 그리고 오라클이 과연 많은 투자자들을 오라하게 할지, 예. 안 되네요. 자,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 마지막으로 펠로톤, 요 기업까지 실적 발표되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US 스탁의 종목 발굴 어떤 종목 볼까요? 네스트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볼은 NE이고요. 이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공이 같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풍력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일단 화석연료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환경에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 실적 좋지만 정책적으로 물려있는 주식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종목도 발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발굴은 신재생 관련해서 넥스트라 에너지에 봤고요. 관련한 자세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US스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